가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막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눈보다 더 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률이 참 놀라운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주관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문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을까요? 묵상으로 읽을까요? 아니죠. 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또박또박 또 큰 소리로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힘이 되고 효력이 발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침묵으로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철야를 이렇게 지내면서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잘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는 이 데시벨이 제 양이 항상 안 차더라고요. 여러분 차시나요? 여기 피곤해 상태로 오신 분들도 오늘 저녁 그냥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요, 온 힘으로 부르짖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유치하지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천장이 날아가도록 배 힘 딱 주고 쥐어 이렇게 목으로만 짜내면 안 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저 꿈의 교회에서 나를 찾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려보시도록 그렇게 딱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쥐어. 네, 열 배는 더 크게 하나 둘, 셋! 주여! 할렐루야! 이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함성 속에서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거기에 효력이 발생하듯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정도 저에게 철야 시간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고 무엇으로 주제를 삼아야 하는가. 그런데 기도하다가 또 고민하다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 총 7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간추려서 4개 정도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피아노의 가운데 있는 음이 A음입니다. 라라고 하는 음인데 이 라음을 땅 쳐서요. 그 진동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40에서 445 헤르츠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헤르츠를 딱 맞춰요. 기준음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딱 정해지면 오른쪽에 고음, 왼쪽에 저음을 순차적으로 다 조율을 합니다. 이게 평균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막 조율하다가 가운데 있는 A음이 약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피아노 건반이 88개인데 이 88개 건반이 딱 눌렀을 때 제대로 된 화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음일까요? 가운데 기준이 되는 라음, A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이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또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두여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흰백 머리두 가틀려 새로울 신.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얗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이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 사귀기 시작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하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주님과 마음이 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마음이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결혼식에 벌어지는 잔치 자리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가 깨어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마리아 이 엄마는요, 예수님을 뭐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기적을 체험했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범상치 않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마리아 어머니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일까요?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엄마의 마리아는 여자여 이렇게 호칭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독수리와 닭이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본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좋아진다고 하고요. 시력이 발달할수록 또 힘이 세져서 시속 240km를 날기도 하고요. 시력이 5.0 이상이 돼서 3km 밖에 있는 조그마한 물건도 그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독수리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닭이라는 놈은요, 멀리 보지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먹이, 모이만 쳐다본, 그리고 또 눈에 근육이 굳어져서 시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10m도 날지 못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독수리입니까? 닭의 모습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보는 닭처럼 내 삶의 걱정과 문제와 근심 속에 함몰되어 가서 연약한 성도,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십자가 바라보시고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천국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림의 때, 천국의 때를 소망하면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민감해라. 우리의 신앙이 익숙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임진왜란 때에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쑥대밭이 됐을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만 양명설 이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당파싸움에 눈이 멀어서 깨어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전철을 되돌아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벌이는 이 영적인 싸움은 다툼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든지 마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의 영역은 없는 거죠. 마귀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싸움,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에 뜨거운 응답받는 이정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들고 있는데 술집에서 술 먹고 음악 틀고 뭐 이렇게 댄스하고 이런 소리들이 자꾸 들리니까 예배에 너무나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가게 해주세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진짜 술집이 망해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술집의 주인이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사회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재판이 열리고 교회 대표가 재판장에 섭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죠. 교회 대표가요. 한참을 듣다가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텐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이 물을 떠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이들에게 합니다.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는가? 포도주의 출처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하인들은 압니다. 좋은 포도주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는 깨어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좋은 포도주가 그 잔치를 구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고 실패고 좌절 앞에 좋은 포도주와 같은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포도주를 통한 우리들 예수님의 모습은 아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은 어디서 나는가? 그 출처가 어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역경과 고난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는가? 질문합니다. 연회장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 압니다.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을 끓여서 먹어야 하는데 국 속에 넣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에 가서 이렇게 채소를 얻으러 갔는데 실수로 국에다가 독초를 이렇게 함께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구석에 넣었더니 맛있는 음식이 되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훌륭한 음식이 되었더라.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됐습니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내 삶을 구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바닥을 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포도주로 잔치가 계속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잔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본문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미라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고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휴게소라고 하는 사인,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압니다. 저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호두과자가 있고 커피가 있고 과자랑 먹을 게 많고 화장실도 있고 쉴만한 장소도 있다는 것, 그것을 휴게소 사인,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인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꼭 찾아내들 줄 믿습니다. 물은 H2O. 근데 이것이 변화돼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CH3, CH2OH가 포함된 포도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변화시켜 완전히 다른 포도주를 창조합니다. 물질을 초월하시고요. 옛 것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 창조의 예수님을 이전에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어 없어집니다. 새사람, 하나님의 잃었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고난과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됩니다. 병든 자리가 변해서 건강의 자리가 됩니다. 걱정, 근심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자유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음이 바로 서야 모든 화음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이신가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요한복음 표적의 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라본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또 그때 정해진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기도로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포도주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십니다. 절망에서 구원합니다. 고난에서 구원합니다. 병든 것에서 구원합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말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원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인차하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알았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표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간증이 풍성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저녁 기도합니다. 주님